4552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종목은 이렌시스이고요. 매수가가 3,569원에 비중은 15%. 전망과 얼마까지 오를지 계속 들고 가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렌시스 오늘 5% 강세 마감을 했습니다. 3,330원으로 종가를 기록을 했고요. 오늘 장중에 22% 정도 급등이 나왔던 그런 종목입니다. 이 두산 로보틱스 IPO가 흥행을 하면서 관련주로 좀 긍정적인 이슈가 부각이 됐었던 상황인데, 다만 이제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는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구간입니다. 전문가님, 이렌시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추가 조정에 대한 부분 좀 염두하셔야 될 것 같긴 하고, 왜냐하면 네. 월봉상 구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월봉상 구간 보시면 사실 이제 매물대가 한 차례 이제 강했었던 구간이 3,900원이고요. 이제 다음 구간으로는 지금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는 구간이 이제 4,200원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요 강력했었던 두 매물대를 한번 상승세가 나와준 흔적들 보실 수가 있거든요. 월봉상. 그래서 일봉에서 보시면은 그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한 차례 월봉상 강력한 지금 매물을 소화해주고 주가가 다시금 이제 조정 준 다음에 반등이 지금 나왔는데, 오늘 구간에서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유성형 캔들로 역시나 차익실현 거래량 나와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거래량이 나와주고 있다는 것은 여기 앞에 있었던 매물들이 다음 구간에서 이제 차익실현하거나 내지는 빠져나온 그런 이제 세력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간에서 이렇게 유성형 캔들로 빠졌다라고 본다면은 주가가 추세적으로 하방으로 추가적으로 더 내려갔다 갈 가능성 높거든요. 근데 이제 이 종목의 관련 모멘텀이나 사실 실적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매력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저는 좀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염두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일 구간에서 양봉으로 살아나지 않는다 한다면은 그냥 과감하게 전량 매도했다가 나중에 이후에 추후에 재공략하시는 쪽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저는 그렇게는 좀 힘들 것 같다 하신다면은 3,000원 구간 이탈 여부 보면서 추가적인 종목 대응 해나가시라고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3,000원 구간 이탈하게 되면 2,600원대 부근까지 밀릴 수 있거든요. 그 점 염두하시면서 전략 세워나가시고요. 상방에 대한 구간은 다시금 이제 주가가 반등 나오면 3,900원 구간이 어차피 지금 매물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3,900원 구간대 저항 구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 추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살펴보시면서 다음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